존경하는 충청인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광주에서 시작된 완전 국민 경선이 드디어 이곳 충주의 땅 대전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확신과 승리의 대박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실로 위대한 국민과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들이 함께 만들어낸 승리 축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축제를 함께 만드신 안철수, 손학규 후보에 대해서 당원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참여에 대한 열정,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감동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세를 몰아 국민의당이 정권을 잡는 역사적 장도에 전 국민이 기꺼이 동참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 장도 중심에 국민 여러분이 있고 국민의당이 있고 이 박수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 박주선은 꼭 20일 전 뒤늦게 결코 쉽지 않은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꼭 이뤄보고 싶은 세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눈물겨운 삶이 있습니다. 노점상을 하던 어머니께서 피를 팔아 등록금을 마련해 주어 제가 사법시험의 수석이라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물과 희생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난의 한과 서름을 품고 살아가는 서민을 위한 희망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제 어머니가 바라는 세상, 저 박수선이 만들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서민이 어깨 펴고 당당히 살아간 나라, 우리 애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누구에게나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나라, 세월호의 참사와 비극이 없는 안전한 나라, 정당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는 나라,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선 나라, 이것이 바로 박주선이 꿈꾸고 있는 나라이고 이것이 제가 출마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문재인 패권 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주는 교훈의 실체는 또 다른 패권 세력의 집권만은 반드시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책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저의 출마 이유입니다. 야권과 우리 당의 핵심 혼합의 결집을 이루어내어 국민의당에 의한 정권 교체를 이룩하고 혼합의 사회와 차별을 시정해서 통합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혼합의 염원과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세 번째 출마 이유입니다. 이 역할은 호남 출신 대선주자가 전무한 상황에서 호남의 자부심 저 박수선만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박수선이 호남을 대선판의 구경꾼 들러리가 아닌 대선 승리 견인차로 만들어 호남과 충청의 신대제 DJP연합, 이 역할은 호남 출신 개혁세력을 이끌어내는, 또 그래서 국민의당 정권교체를 이루고 싶은 저의 욕심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킨 우리 당의 경선을 통해서 집권에 대한 기대와 혁신을 확신을 높이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저는 쉽지 않은 경선 완주로 국민의당이 집권을 위한 현실적 사명과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충청인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DJP연합, 충청과 호남이 연합하여
이 땅의 최초의 평화적 정권 개최로 군사 독재를 종식시켰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1997년 정권교체의 버금가는 중요한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패권 세력의 실패와 불행을 또 다른 패권 세력으로 하여금 되풀이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패권 세력의 실패와 불행을 과감히 걷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편하고 힘있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판단하고 가름해야 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당은 저 박수선이 주장하는 국민의당의 중심의 대연합만이 승리하는 집권 전략이요 성공하는 정권 기림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권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호남 충청의 신 DJP연합, 합리적 계획세남연합으로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제2의 새로운 역사의 대입을 성취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DJP연합으로 이 땅의 최초의 정권교체 역사를 만들었던 충청인의 지혜와 용기, 결단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빼고는 저처럼 권력의 모진 탄압을 받고 살아난 정치인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못했다고 사과하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박수선에 대한 정치 탄압을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난을 기회로 만든 역경호하신, 다시 반드시 일어나는 오뚜기,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 그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저에게 일찍이 나와 역사를 함께 쓸 사람, 호남의 대통령 겸이라는 극찬과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굴의 용기와 집념, 능력과 자질을 평가받은 저 박수현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자신있게 극복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는 꿈, 공서화합의 꿈,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통합의 꿈, 저 박수선이 있는 국민의당만이 만들 수 있는 꿈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20일간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위해 열심히 뛰고 부르짖고 하소연했습니다. 앞으로도 저 박수선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위해서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 박주선 국민의당의 집권을 위해 스스로의 몸을 태우는 촛불이 되겠습니다. 스스로를 때려 소리를 내는 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를 썩혀 결실을 맺는 밀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지지하고 저를 믿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당과 함께해 주시고 반드시 국민의당 집권으로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저에 대한 기대와 성원을 마음껏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서주게 하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고마운 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야채 주세요. 오,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 야채.